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동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지난주에서 연속 지난주 일부 했죠. 뭐 우리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죠. 그 말이에요. 그 저 네.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네, 배경 네.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그때 저 고발 사주 문제 아 고발 사주 문제 예 했고 이후에 이제 그 이성윤 그거를 그 오늘 할 얘기인데 네, 중앙지검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두 줄로 고발 사주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은 이제 그 2020년 4월 네. 총선을 앞두고 네, 네, 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예.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이 고발해달라라고 고발장을 갖다가 그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에 넘겨준 사건이죠.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검찰이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총선 전에. 네, 그래서 그게 2021년 9월 대선 전국에서 저희 뉴스버스가 보도를 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사건이죠. 네. 이게 고발 사주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보통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고발 사주 사건, 검언 유착 사건 많어 하여튼 그리고 뭐 징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 징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부 연결된 구조에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얘기를 좀 여기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하여튼 끊어졌는데 앞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네, 네. 그러니까 2020년으로 돌아가면 네. 추미애 장관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법무장관 할 때. 네. 추미애 그 당시 이제 검찰 구조는 어떠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한동훈 뭐 해서 윤석열 사단들이 대검의 사단들로 거의 포진이 돼 있었어요. 참모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은 총장이 되면 자기 측근들을 이렇게 안 측근이거든요. 가서 이제 검찰 어떤 총장의 지휘권 확립이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 출 그래도 이게 특수부 공안부 양대 축인데 이런 걸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거나 네. 뭐 형사부 검사까지 출신들까지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윤석열 소위 말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이렇게 호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온 거죠. 왔어. 와서 이제 그거를 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을 정리하는 거지. 그 지방으로 좀 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의 인사가 이제 이성윤 그 지금 고검장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는 긴장 관계예요. 견제 관계이기도 하고. 아, 네. 위에 검찰총장이 위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가 250명이나 되는 최대 규모,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잖아요. 그게 서로 간에 견제 그런 게 있구나, 검찰 내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차기 후보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낙마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검사들이 좀 눈치도 보겠네. 그래서 항상 견제, 긴장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 전임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가지고 협의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서울중앙지검 자리에 그. 이성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그 이제 이성윤. 연수원은 뭐 또 같은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장 자리에 견제할 의도인 거죠. 안 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뭔 일이 있냐면 뭐 정대택 씨 사건 있잖아요. 이런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3월 말쯤 가가지고 2020년 3월 말에 가서 MBC에서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채널A 네.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오면서 감찰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감찰해라. 네. 그렇잖아요. 왜 그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거는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손잡고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비위를 캐리했다는 사건이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MBC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감찰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감찰 지시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게 고발 사주였단 말이에요. 아, 그런 맥락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감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감찰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 당시 감찰본부장인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수사가 들어가니까 수사를 이렇게 좀 이 제동을 계속 거는 거예요. 맞아요.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제 이걸 문제 가지고 또 이 또 법무부 감찰이 들어가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해 말에 2020년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가지 판사 사찰 문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사 동향을 갖다가 사찰해서 그 문서를 만들고 배포했다. 네. 이러니까 판사 사찰 동향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고 네. 판사 동향 사찰했다는 거하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수사 방해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징계가 돼요. 네. 정직 2개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는 고발 사주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작년에 와서 그거 전에 그 징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징계 무력화, 그러니까 징계는 1심에서 정직 2개월이 나왔는데 이걸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징계 감찰을 했던 박은정 검사 그리고 수사협 자료를 제공했던 이성용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예, 완전히 이 쫙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네, 대형 게이트네. 게이트 사건이라기보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군사정부에서는 총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의 무기는 뭐냐면 무인 세력이라면 검사들의 칼이에요. 지금 문민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정부군이 추미애 장관 쪽 그룹이었다 그러면 반군이 윤석열 사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군 구태터로 집권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지금은 윤석열 사단이 지금 이제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잖아요. 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있고 그리고 또 1차 인사검증까지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사 정부예요. 네, 검사 정부라고 정점에 검사 권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 정점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네, 물론 선거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간에. 예, 권력이 지금 정점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게 그 이제 추미애 정부군에서 밀리고 하나 빠. 그 싸움에서 반군들이 이기면서 이제는 검사 정부가 된 거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검사 정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던 이성윤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감찰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순환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지금 이제 우리 이진동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재판 문제 문제점들을 기존 언론에서 좀 정확히 보도도 하라고. 검언 유착이 아주 공고화돼 있더라고 보면은 아주. 공고화돼 있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정보를 검찰이 주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게 되면 다 수사 기밀이라고 그러죠. 검사들이 정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자들이 출입하면서 검사들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정보를 지은 검사들이 이렇게 흘리면서 갖고 노는 거지. 뭐 논단 폐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자기들 유리한 끌어가는 거잖아요. 갖고 노는 거지. 예, 끌어가고 거기에 말려드는 유도하고 거지. 검찰 출입 기자들이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조 기자단들이라고 이제 뭐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커리틀들이 형성되는 거고. 하나의 어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일련의 일들이 그런 어떤 폐쇄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드러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 듣는 기자한테는 흘려주고 아닌 기자는 팽식히고. 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언론 정책하고 그냥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당시 했던 관행들 그대로.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 당시 검찰 법조 기자들 그 기자실을 하고. 맞아, 오늘 본론 들어가요. 오늘 이러다가 또 우리 또 3부로 갑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좀 배경을 설명이 아주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성윤, 박은정 수사 목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짐작이 갑니다. 예.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징계 사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네.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수사 방해, 그 판사 수찰. 이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네. 인정이 됐는데, 그 1심에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정직 2개월 징계도 맞아요. 소위 말하면
그 하한 양정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한다. 그래서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지. 예.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 징계받은 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굉장히 불명예거든요. 물론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올랐지만 굉장히 네. 불명예거든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심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논리가 그 위법한 감찰이었단 말이에요. 감찰 자체가 위법했다. 왜? 뭐 찍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찰을 했다라는 게 그 한동훈 장이 논리거든요. 그러려면 위법한 감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과정 절차가 위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1심에서 폈는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찰 절차의 위법성 없다. 이렇게 이제 1심에서 받아들였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도 지금 항소심 이제 진행 중인데 아, 그래요? 네, 진행 중인데 지금 재판은 아직 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논리를 패야 돼요. 그 논리 위법했다. 네. 네. 그래야 위법한 감찰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징계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면 징계 이게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박은정과 이성윤.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했던 법무부 당시 감찰관. 와. 그리고 이성윤 그 당시 중앙지검장은 수사 자료.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자료 제공과 간부 법무부가 감찰을 하면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걸로 묶여서 지금 같이 수사를 받는 거예요. 보복이네, 완전히. 왜냐하면 전형적인 보복. 여기서 보복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위법하게 했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징계 청구, 그러니까 징계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오면. 예? 고도의 수법이구만 아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성윤 검사장이 그 사건으로 12월 며칠인가 하여튼 6일, 네. 12월 달에 16일인가에 출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 저기에 올린 글인데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찍어내게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나를 찍어내기 수사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피징계자로서 이게 피징계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징계자로서 아까 말했던 정직 2개월도 가볍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그 징계 사유가 된 잘못에 대해서 네. 사과나 반성을 했어야 하는데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하다. 이런 얘기를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성윤 고검장은 승복을 못하겠다 수사에 대해서 누구 찍어내기 수사하는 거다 보복 수 아까 말한 대로 보복 수사하는 거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성윤 검사장이 이성윤 고검장이 지난번에 사면 할 때도 모멸감 느꼈다 뭐 이런 검사가 다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렇죠. 검사 생활 29년간 이런 검사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면 농단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런 얘기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 얘기를 사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예, 옛날에 이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검사로 직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 사면 농단이다. 이제 두 가지 사면 농단이라고 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 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그전 특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데 관여가 돼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수한 건 뭐야 그럼?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성윤 고검장이 비판을 한 거죠. 그 이런 검사 처음 봤다. 자기가 그치. 한 일에 대해서 뭐가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이냐. 검사로서 할 일을 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게 뭐 사면시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다 기껏 수사했고 중대 범죄라고 해서 수사해서 처벌했고 20년 이상씩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잘못된 관행이었다. 왜 이렇게 또 사면을
과거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면을 해주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면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왜 이래서 이렇게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역할도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과 검사가 할 일이. 그러면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되거든요. 국민 통합. 그렇죠. 이런. 아니, 국민 통합을 위해서 했다는 거야. 아니죠. 보수권 통합이에요. 지지세력 통합이죠. 지지세력 통합이라는 게 확장. 확장. 아. 네,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연 확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도를 갖고 어떤 사면 행위를 했다고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성윤 그 고검장의 이 굉장히 날선 비판 공격이었는데 공감하는 분들도 저는 참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많겠네요. 그렇죠. 특수부 사단들 제외하고는 그렇죠. 야, 저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검사가 기자가 일과하고 똑같아요. 기자가 계속해서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딱 썼어요. 써서 다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아니에요. 아이 잘못했어요. 잘못됐고 죄송해요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아무 차이가 없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 내가 쓴 기사가 이런 부분이 오버했는데 오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참 그 처벌도 받고 그래서 참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국민통합하고 내가 마치 과거에 수사가 잘못된 것이냐 얘기를 하면. 다른 그 일에 종사하는 다른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거야? 하겠습니까? 바보 되는 거지 네. 완전히. 그래서 이성윤 고검장이 물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찍어내기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날선 비판을 했을 수 있지만 저는 상당히 공감을 받는 비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도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 바로 그 부분이 감찰관. 그 감찰이 위법했냐를 하나 꼭 잡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징계 청구를 엎으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변호사가 잘하면 안 돼. 법무부 변호사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징계 청구를 내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피징계에 이제 징계를 당한 사람 쪽에서는 재판 그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서 1심에서는 잘해가지고 징계 청구가 징계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얻어냈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 법무부가 잘해가지고 계속 이걸 끌어서 계속 이 징계가 정당하다 이 판결이 2심에서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에 누가 되고 근데 그 대통령이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정이 되면 한동훈 장관도 개인적으로 손해 불명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손해 불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래서 한 행위가 자체가 그 1심에서 이겼던 법무부의 대리인 변호사 두 명을 갖다가 뭐 이해 충돌이라고 뭐 이해 상충된다고 뭐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촉을 시켰어요. 아, 난리를 치는구나 하자. 그렇죠.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해촉된 변호사가 했던 주장이 뭐냐면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겨야 돼 이 소송을. 그렇잖아요.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돼. 징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개인 입장에서 그 소송이 이기면 안 돼.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불명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민법에서 뭐냐면 법인이 있고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법인한테는 손해인데 대표이사한테는 이익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해가 이런 걸 상충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거든 민법에서 네네네. 이 민법을 준용해서 이 행정소송에서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법무부가 하는 게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노골적으로 법무부가 이기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한 거네 한동훈이가. 그렇죠. 그걸 이제 해촉이라는 그런 의사를 담고 있다고 봐야죠. 물밑 배경에는. 야, 이기지 마. 물밑 배경에는 그렇게 봐야죠. 우리 보수 그런데 불명이 되면 안 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의견서를 내니까 그 변호인을 해촉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는 이겨야 되는데 이 법무부를 대표하는 한동훈
예? 장관으로서 법무를 대표하잖아요. 부처 대표를 하잖아요. 이 장관은 이기면 안 되는 소송.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법인과 대표이사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 구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 공익법무관을 이용해서 지금 소송을 하는데 그 행정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질질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법무부가. 어떤 방법인가요? 한 돌이 그만두면 돼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왜, 왜. 그 제2의 한동훈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 제2의 한동훈이.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제 그 보통은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그래서 예.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상기 장관, 교수 출신이고 박상기 장관, 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다 검사 출신들이었거든요. 아니,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를 사실 법무부가 검사부라고 보면 돼요. 네,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러면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5년 정권에서 아니, 정권이 바뀌면 되죠. 아 정권이 바뀌면 되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한동훈이 물러나는 거 정권이 바뀌어야지. 주구장창 그렇죠. 법무부 장관 해먹겠지. 네. 네. 하여튼 쭉 이제 그런 그 맥락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해주셨어요. 네, 또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지금 이성윤 고검장이나 박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형이고 다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징계 아까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사건 이 역시 지금 2심 진행 중이고 이 사건들이 다 끝난 사건이 아니고 뉴스에 버스 레이더에 딱 들어와 네, 있구만 언제든지 이게 새로운 어떤 걸로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런 거고 과거에 1, 2년 전에 일어났던 발단들은 다 네. 2020년도에 일어난 것들이지만 지금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 거 20, 21, 22, 23, 4년 차 됐는데 4년째 되는데 이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이 오늘 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넘어가니까 대검 컴퓨터 25대 포맷한 거 요거나 간단하게 정리하고 할까요? 아, 그건 이제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나? 아니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예.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고발사주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고발사주 사건은 왜 나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게 지난주에 핵심이었어 우리. 그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그 앞에 고발사주 사건은 뭐다? 그 여기 도이치모터스 사건, 정대택 사건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건들에 윤석열 총장이 공격을 받으니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움직여서 대응 문건도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언유착국 사건이 터지니까 예. 고발사주로 대응을 한 거잖아요.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검언유착국만 보도가 됐고 그때는 고발사주 이제 몰랐잖아요. 근데 그 뒤로 1년여가 넘어가지고 이제 재작년 9월이죠. 뉴스버스가 이제 그걸 공개를 하니까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 숨어있던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런 대응해가지고 은밀하게 불법적인 거죠. 했던 일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걸 또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없던 일처럼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뉴스버스에 9월 2일 날 보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검사들이 남아가지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 25대를 다 포맷했다라는 거 아니야. 야간 작업을 해서 끝내준다. 네. 근데 그 컴퓨터들이 불과 뭐 열흘에서 2주 전에 새로 다 교체한 컴퓨터래요. 근데 그 컴퓨터에서 또 이렇게 포맷 작업을 하면 흔적이 나니까 저장 장치를 따로 쓰나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에다가 이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중요 문서들은 또 따로 저장 장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뭐 큰 USB 하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겠지. 예. 그 저장 장치만 떼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포맷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파장을 안 거죠. 아, 이게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가 됐으니 잘못하면 이게 감찰도 당하고 수사할 수 있겠다. 이걸 인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금방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스스로 범법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녁에 급히 남아서 이 흔적, 저장 장치에 들었던 것들, 흔적들을 없앤 거예요. 포맷은 다 초기화시켜서 없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중요했던 거는 그거죠. 이 압수수색이 들어올 줄 알 예상을 하고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옮겨서 컴퓨터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제 그 얘기들도 결국 어디서 들었냐면 지금 손준성 검사가 유일하게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드러난 알겠습니다. 내용들이죠. 그래서 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새로운 사실들이 예. 드러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님은 이진동 대표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쓰고 또 우리 유효한 뉴스 커뮤니티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한 일을 지켜봐야 두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언론도 보면 뉴스에서 보도한 것 같고 이렇게 싹 해서 자기들 단독하다 뭐 쓰고 막 그러더라고 어느 신문이. 아니, 저희들이 이제 네? 그 뉴스버스가 분명히 홈페이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은 포털에서 기사 검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버스가 단독한 기사들도 다 갖다가 저희들 단독이래. 단독이라고 이렇게 붙여 쓰더라고. 내가 어느 언론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이야. 아니 요즘 많은 언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근데 뉴스버스 보시면 좋은 기사들 많습니다. 유튜브도 네. 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이 고발 사주 사건도 정리해서 네. 예,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정리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맥락적으로 복잡해서 예. 지난번 복습을 우리 하고 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약간 좀 복습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시죠. 네, 뭐 오늘은 한 부분이 좀 남았긴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 지금 검찰 출두 문제 때문에. 아 그러시죠. 그렇죠. 10시니까. 네. 그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죠.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두하는 거. 뭐 이제 그 좀 지켜봐야죠. 네. 네, 검찰을 이제 그 사건도 나중에 한번 정리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뭐 기회가 하시죠. 되면. 예, 네. 같이 한번 하시죠. 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파송돼가지고 언론계에 지금 김만배 그 씨하고 네. 언론계 기자들하고 이렇게 좀 거래한 금전 거래한 애들이 파문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학군들 또 다 지금 이런 연결이 돼 있는 구조들이거든요. 카르텔 구조야 완전히. 근데 지금 기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씩 떼어서 나오니까 이걸 맥락적인 접근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네. 얘기를 좀 한번 할 기회가 뭐 있겠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